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성경책을 읽어볼 건데요. 제가 오늘 읽어볼 제목은 바로 하나님을 백성들을 회개라는 제목이에요. 읽어드릴게요. 왜 우리를 여기로 데려와서 모두 죽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모세에게 원망했어요. 이제 이 형편없는 음식만나도 지긋지긋해요. 다른 사람들도 불평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아. 모세는 이런 말을 들을 때 슬펐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데리고 오도록 모세를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좋은 음식을 주셨어요. 하지만 백성들은 더 좋은 음식을 원했어요. 그들은 더 좋은 곳을 원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이집트의 종이었던 불쌍한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만 했어요. 하나님은 불평하고 감사하고 않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슬펐어요. 그래서 독뱀을 보내셨어요. 독뱀이 나타나도 하나님은 막아주지 않으셨어요. 도망쳐 사람들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밴드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사에게 물려 죽었어요. 이집트에서 구출해주시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넉넉하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불평을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말했어요.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 기도 드려서 이 뱀들을 없애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뱀들도 없어주세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노즈로 큰 뱀을 만들어라. 백성들이 볼 수 있는 높이 매달아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녹뱀을 쳐다보라고 하여라. 녹뱀을 보는 사람마다 죽지 않게 될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어요. 녹뱀을 만들어 장 위에 높이 매달았어요. 정말 그 녹뱀을 보는 사람들은 죽지 않았어요. 녹뱀을 바라보는 것은 백성들을 미우치고 잘못했다는 말하는 것과 같은 뜻이었어요.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은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네,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개라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들려드렸는데요. 그럼 재밌었나요? 그럼 저 다음번에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럼 안녕!